네, 여러분들은 지금 2023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3일차 스마트 제어 시스템 트랙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이번 주제 발표의 제목은, 약간, 이게 뭐지? 라고 하실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 통신 인프라 인증으로 두들겨보고 건너세요. 입니다. 예,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모셨는데요. 플루크 네트워크스 문건호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크 네트워크스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문건호입니다.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는 플루크라는 브랜드 아래서 저희 계측기 중에 통신 케이블을 계측하는 사업부고요. 네, 오늘 통신 인프라를 어떻게 인증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산업용 이더넷을 위한 이제 케이블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실 텐데 스마트 제조와 산업용 이더넷 케이블의 상관관계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스마트 제조라는 것은 기존의 이제 오래된 제조 방식을 떠나서 네네. IT가 좀 그렇죠. 접목되면서 현대 시대에 맞도록 좀 이제 스마트하게 제조하는 기술로 알고 있는데요. 그 스마트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기적으로 모든 시스템들이 통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통신을 하려면 이제 자동차가 이동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듯이 통신을 하려면 장비들끼리 케이블이 네. 연결되거나 와이어리스라는 무선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유선 인프라를 과연 믿고 통신을 맡기고 제조를 할수 있을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마트 제조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통신을 완벽하게 안정하게 하기 위한 인프라 인증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신 인프라를 뭐 사람의 몸에 비하면 혈관에 비하면 네, 좋을까요? 정확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오늘 이제 주제 발표해 주실 텐데,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까요? 보통은 통신 인프라 중에 이제 케이블은 눈에 잘안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배관에 들어가 있던지 혹은 천장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당연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조 현장에서의 한50그 장애 포인트의 50%는 케이블에서 나온다고 네. 통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통신 케이블의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시면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스마트 제조하면 이제 관련된 그 솔루션이나 이제 제품들 위주로 이제 많이 네.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이 케이블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플로크 네트워크스의 문건호 이사님, 한번 주제 발표 시작해 보시죠. 네. 저희가 제목을 한번 스마트 제조 통신 인프라 인증으로 두들겨보고 건너세요라고 정해봤는데요. 돌다리 아시죠? 돌다리 아주 튼튼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듯이 통신 케이블도 물론 유명 제조사 뭐 LS 케이블이라든지 뭐 외산 제조사들의 케이블을 믿고 구매하셔서 이제 설치를 했지만 돌다리를 두들기는 심정으로 이 케이블이 과연 진짜 제조하는 시설에서 문제가 없이 양산이 됐는지. 그리고 케이블을 설치하시는 인스톨러들, 설치하신 분들이 과연 정말 표준을 만족하는 시공을 했는지를 꼭 검증을 받으시거나 검증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두들겨보고 건너시라고 했고요. 두들겨보고 건너실 때는 돌다리를 손으로 두들기진 않죠. 네, 망치라든지 좀 단단한 걸로 두들겨보듯이 통신 인프라 인증을 두들길 때는 플루크 네트워크스의 통신 계측기를 꼭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희 플루크는, 요 노란색 플루크 많이 보셨죠? 네, 플루크라는 큰 코퍼레이션 회사 안에 플루크 네트워크스는 통신 케이블 계측기를 생산하는 하나의 사업부고요. 뭐 전기 멀티미터라든지 산업 현장에 요즘 아주 핫한 초음파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열화상 카메라 등등 다른 사업부 제품군들도 산업 현장 스마트 제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는 화면에서 보시듯이 약 지금 1992년부터 해서 한 32년 정도
계속 통신 케이블 계측을 위해 R&D에 투자하고 신제품을 계속 출시하고 있고요.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이 계측기, 통신 케이블 계측기 업계에서는 좀 혁신적인 제품군들을 출시하고 있어서 다른 경쟁사들이 저희가 출시한 제품군들을 조금 따라오는 추세에 리드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케이블을 인증하려면 케이블의 기본적인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이걸 왜 케이블을 과연 테스트해야 되냐, 케이블 제조사가 제조한 거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케이블 이론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케이블을 보시면 다들 이렇게 꼬여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집에서 인터넷 기사님이 오셔서 인터넷 설치하시고 RJ45라는 그 플러그를 종단 처리해 주실 때 보시면 케이블이 꼬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케이블은 트위스티드 페어, 네, 한 쌍이 꼬여 있다. 그래서 트위스트 페어고요. 언쉴드, 즉 쉴딩 처리가 되지, 차폐 처리가 되지 않은 일반적인 저희 집에서 쓰는 케이블을 UTP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랜선, 랜 케이블이라고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 랜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케이블이기 때문에 랜 케이블이라고도 하시는데요. 보시면 이 와이어라고 하는 케이블을, 그 와이어라고 하는 한 가닥 한 가닥, 즉 여덟 가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와이어들은 실제 통신이 이루어지기 위한 구리 도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크로스 필러라고 하는 부분은 이 두 개씩 꼬여져 있는 페어들이 서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운데 필러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립코드는 이게 있는 제품도 있고 없는 제품도 있는데요. 이 립코드는 케이블의 수직 배선으로 사용될 때 케이블의 구리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이게 하중 때문에 축 처집니다. 그 하중을 장력을 잡아주기 위한 나일론 재질의 끈으로 되어 있고요. 이 립코드를 사용 한 케이블만 수직 배선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 피복은 이제 와이어랑 케이블의 전체적인 것을 보호해주기 위한 자켓,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의 구조를 보시면 아까 그 와이어가 꼬여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뭐 카테고리 지금 5, 6, 6A 이렇게 나가지만 예전에 이제 카테고리 뭐 3나 카테고리 2 이런 저주파수를 통신하던 시대에는 케이블이 꼬여 있지 않은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수신 TX, RX 케이블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닥이 연결이 되면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죠.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다 보니까 누화라는 게 발생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누화는 신호를 보내는 송신 쪽 케이블에서 신호를 받는 수신 쪽 케이블에 전기적인 간섭에 의해서 신호가 되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제 뭐 40대 이상의 분들은 집에 유선전화를 많이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의도치 않게 내가 옆집의 통화 소리를 내 전화기로 들었다든가 아니면 내가 말하는 걸 옆집에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누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둘이 접점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 전자파에 의해서 자기장에 의해서 누화가 돼서 이제 수신 쪽으로 송신 신호가 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가까운 쪽이 신호가 출발할 때 세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무래도 신호가 세겠죠. 그걸 이제 근단 누화라고 합니다. 가까울 근자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통신 케이블에서 잡음이 생기다 보니까 간섭이 되고 누화가 되니까 통신 데이터가 손상되기 시작을 하는 거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차동 신호를 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보셨던 장표에서 신호보다 돌아오는 근단 누화의 크기가 작아지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작아지는 걸 발견을 했는데 이 케이블을 똑같은 패턴으로 꼬아서 똑같은 케이블끼리 항상 마주치다 보니까 이 차동 신호를 쏘더라도 누화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걸 발견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꼬임을 한번 우리 다른 비율로 꼬아보자. 다른 비율로 꼬기 시작하니까 누화가 매우 작아지는 걸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들은 이 꼬임이 다 다릅니다.
그건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케이블이 피복을 벗겨 보시면 이제 주황색, 파란색, 초록색, 갈색이 있는데 이게 꼬임률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페어마다 밸류라고 하는 길이가 다르죠. 꼬아서 갔기 때문에. 그럼 이 꼬임률은 어떻게 정하느냐? 이 꼬임률도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 2번 페어가 가장 늦게 도착하겠죠. 가장 길이가 기니까. 그래서 이 도착하는 시간들이 얼만큼 전파가 지연되는지를 장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저희 계측기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 케이블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 표준에 의해서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 갈색을 잘 섞어서 표준에 의해서 색깔을 맞춰서 보시면 이렇게 RJ45 플러그에 배열이 있죠. TIA568A 방식이 있고 568B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안 해도 돼.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만 맞으면 다 돼. 통신 하고 아무 색깔이나 막 연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장비가 알고 있는 전파가 도착해야 되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딜레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계측기를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하시면 주황색이 1, 2번 페어여야 되는데 파란색이 1, 2번 페어에 연결됐다. 그러면 계측기가 와이어맵에서 실패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색깔 맞추는 것도 그냥 눈에 보기 좋게 표준을 만든 게 아니라 전파가 도착하는 지연에 대한 시간까지도 장비들의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색깔을 꼭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RJ45 플러그는 무슨 뜻일까요? 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등록된 잭들 중에 45번째 등록된 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잭을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죠. 네, 플러그라고도 하고요. 자, 카퍼 케이블, 일반적으로 이제 구리 케이블에 대한 표준은 그 미국 통신, 전기통신협회 TIA 표준이 있고 국제 표준인 ISO 표준이 있습니다. 둘이 거의 상응하는 수준의 표준이고요. 한국은 보통 이제 TIA 기준의 카테고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가장 많은 질문들 중에 카테고리 5E를 쓰면 속도가 1기가 나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저희 계측기는 속도를 측정하는 네트워크의 계측기가 아닙니다. 트래픽을 발생하는 계측기가 아니라 저희는 전기적인 물리적인 한계를 이 케이블이 이겨내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카테고리 5E는 1기가 BPS를 지원하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장비에서 구현하는 기술이고요. 케이블은 100MHz까지 주파수를 쏴도 근단 노화나 반사 손실, 삽입 손실 등에서 표준을 만족합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1기가 BPS를 지원하는 것은 100MHz 안에서의 주파수를 사용해서 구현한 기술입니다. 약 62MHz 정도를 사용합니다. 62.5MHz.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 6나 카테고리 5E를 쓰셔도 둘 다 1기가 BPS를 지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기술은 항상 발전을 하죠. 장비가 새로운 표준을 200MHz 혹은 250MHz를 써서 속도를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면 카테고리 5E는 그 속도를 지원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100MHz까지만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은 좀 이해를 하실 때 속도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주파수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서 장비가 속도를 낼 때 몇 메가헤르츠까지 사용을 해서 속도를 내는지를 거꾸로 알고 계시면 이제 카테고리 어떤 케이블을 쓰시면 될 거라고 스스로 판단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5E, 6, 6A, 7은 네, 회색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카테고리 TIA에서는 카테고리 7을 표준으로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테고리 7은 보시듯이 6A에서 100MHz를 추가하고 500MHz 추가해서 600MHz와 1GHz를 사용을 해서 10G BPS를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 7은 쉴드해야 되고 쉴드를 해야 되는데 워낙 고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RJ45의 8가닥에서 서로 간섭 현상이 나오는 것을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 7은 비표준,
RJ45가 아닌 보시는 대로 이렇게 여덟 가닥을 사방 모서리로 다 쪼개는 케이블 제조사가 특허를 낸 이제 표준이 아닌 뭐 GG45라든지 뭐 테라라든지 ARJ라는 타입의 별도의 그 커넥터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인터넷에 보시면 이 케이블이 이 뒤에 숫자가 높을수록 괜히 더 빠를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아서 비싸지만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카테고리 7이라는 표준을 다루려면 제품에 명시하려면 커넥터, 즉 플러그를 RJ45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표준 자체가 난 RJ45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카테고리 7 지금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검색을 하시면 수없이 많은 케이블들이 카테고리 7이라고 하고 RJ45가 체결되어 있어요. 즉 RJ45가 체결되어 있는 순간 계측기는 카테고리 7으로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6A로밖에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카테고리 7이라고 판매하고 있는 케이블들을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지금 표 아래에서 보시는 그림에 GG45 혹은 ARJ45 혹은 테라라고 하는 제품의 플러그로 종단 체결을 하고 저희 제품에 또 아답터를 교체하신 다음에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쓰시는 케이블들은 제가 봤을 땐 뭐 5이나 6 정도 구매를 하시면 되고 제조 현장, 즉 그 스마트 제조를 위해서 인터넷 환경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시려면은 카테고리 7은 사실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장비가 카테고리 7이 꽂히는 장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6A나 카테고리 A 중에도 8.1 RJ45가 표준인 방식의 표준으로 설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TIA에서 그 필드 테스트, 이제 케이블이 제조되는 제조 현장 말고 공사를 한 후에 필드에서 테스트를 할 때 어떤 것들을 테스트해야 하는지를 TIA 1152A에서 요구사항들을 정리해놨습니다. 보시면 뭐 와이어맵, 길이, 루프 저항, 근단화 등등이 있는데 제조 현장은 요 TIA 1152 표준으로 보시진 않고요. 네, 보시면 TIA 1005A라는 표준 자체가 산업용 이더넷 케이블을 테스트할 때 어떤 방법으로 테스트하라라고 표준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으로 제정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 표준에 의해서 테스트하는 게 저희 계측기 안에 펌웨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IEEE나 뭐 프로피넬, ODVA, 모드버스 등등에서 이제 표준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산업용 국제 표준은 ISO 11801부터 11801-3이고요. TIA 표준을 따라가는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05A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산업용 이더넷 케이블의 인증은 왜 해야 될까요? 자, 산업용 이더넷 문제에 아까 제가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50%가 케이블과 관련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사전에 종단된 케이블, 즉 사전에 제조사가 종단 처리를 해서 납품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각각의 액세서리들 그 플러그와 케이블을 조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 종단된 케이블은 물론 품질이 어느 정도 케이블 제조사가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보장이 되지만 배송 중에 혹은 보관 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사이트에 납품을 했는데 이 케이블이 내가 주문한 것보다 현장이 더 짧아요. 그러면 이 케이블을 재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현장 종단 케이블은 뭐 현장에서 작업자가 어제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왔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대충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당히 숙달되고 오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이제 안이한 생각으로 쉽게 체결을 하기 위해서 대충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되고요. 설치 시에 뭐 손상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산업용 이더넷 케이블의 테스트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생각보다 장애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이제 장비 하나가 고장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백본 케이블 같은 경우가 장애가 나면은 백본 자체에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생산 설비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케이블 문제를 줄이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테스트, 즉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인증은 케이블 계측기를 통해서 설치 후에 인증을 하시는 거고요. 설치 후에 저희 제품군 중에 인증 제품군을 양 끝에 연결을 하셔서 테스트를 해서 통과가 나온 경우는 이제 두다리 뻗고 주무셔도 됩니다. 네, 돌다리 두들긴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산업 현장은 아시겠지만 이제 마이스라 그래서 산업 현장의 그 열악한 정도를 이제 마이스라는 숫자로 표기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진동과 그리고 먼지, 그리고 습기, 수분, 그리고 온도가 뭐 매우 높다거나 혹은 매우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발생되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통신 케이블의 영향을 받아서 케이블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케이블 표준에는 UTP 케이블, 카퍼 케이블은 100m까지 통신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100m라는 것은 그 100m를 보장하는 온도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네, 도체인 구리는 저항이 높아집니다. 저항이 높아지면 전기적인 신호가 100m를 가야 되는데 100m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00m로 딱 설계를 해서 통신을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간헐적으로 통신이 핑이 빠진다든지 장애가 났다. 그런 경우는 온도가 혹시 현장의 온도가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을 쓸 때 비 오는 날은 인터넷이 느린 것 같아요. 이상하게 우리 집은 비만 오면 인터넷이 자꾸 끊깁니다. 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이 한국 뭐 아주 새 아파트들은 다 아파트 내부의 관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지만 빌라나 주택 단지들은 아직도 오래된 아파트는 아직도 베란다를 타고 그냥 케이블이 들어오죠. 그런 경우에 비가 오면 UTP 케이블이 이제 옥외용이 아니기 때문에 비쌉니다. 옥외용은 피복을 통해서 물이 습기가 유입이 되면 구리 도체가 수분을 먹거나 습기가 차면은 반사 손실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이 생기다 보니까 다시 재전송 요청을 하고 데이터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딜레이가 생기고 네, 통신이 끊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열악한 환경이 바로 산업 현장, 제조 현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케이블을 테스트하실 때는 인증을 할 수 있는데 표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계측기를 테스트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와이어맵 불 들어오면서 통신이 서로 되는지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인증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설치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산업 장비의 설치자들은 이제 고객에게 내가 최상의 케이블을 설치 후 제공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공정을 제어하시는 컨설턴트들 또한 OEM 공급업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함체 같은 거 있죠. 함체 같은 거를 이제 케이블 이제 어셈블리 해주시는 뭐 현장용으로 아세이라고 하는 네, 그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자꾸 장애가 나는 겁니다. 요즘 많아요. 왜냐하면 그 함체 안에 통신 케이블을 테스트하지 않고 저가 케이블을 쓰다 보니까 케이블 문제로 인해서 함체 안에 통신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사라든지 이런 그 공장을 가지고 계시는 좀 대기업들은 협력업체들에게서 공급되는 그런 함체 안에 케이블들도 다 저희 제품으로 테스트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표준을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 테스트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미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가장 크고요. 비용 절감입니다. 비용 절감, 오히려 테스트하는데 비용이 더 들지 않나요? 하지만 그 비용은 나중에 케이블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때문에 케이블 장애로 인하여 생산 설비가 중단되는 비용보다는 매우 저렴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용을 절감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언제 그 인증을 해야 될까요? 네, 언제 인증을 해야 되냐 하면은 케이블을
종단 처리한 후에 설치한 다음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아까 보셨던 그 미리 사전 재단된 케이블 제조사가 다 재단을 하고 종단 처리를 해서 납품된 상태면 검수할 때 한번 하시면 더 좋고요. 검수할 때 하시고 설치된 후에 하시고 그럼 이제 책임 소재가 정확하게 나오니까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설치 후에는 무조건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올바른 인증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또 있을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케이블의 대역폭 아까 말씀드렸죠. 보시면 지금 100MHz는 카테고리 5E 그런데 1000BASE-T라는 이제 1GBPS를 지원하는 장비의 어플리케이션은 62.5MHz까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카테고리 5E 케이블을 쓰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표준인 NBASE-T가 한 3, 4년 전에 출시가 되면서 100MHz를 써서 2.5GBPS를 지원하는 기술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 카테고리 5E가 1GBPS만 지원한다고 외웠던 부분들이 이제 혼동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카테고리 5E는 2.5GBPS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6는 네, 일부 겹쳐져 있는 10G Base T까지 지원을 하는데 10G Base T는 400MHz까지 사용을 해서 10G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 6의 250MHz 범위 안에 해당되는 주파수만 쓰는 경우에는 10G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근데 케이블 제조사가 정확하게 개런티하진 않아요. 보통은 6A를 꼭 500MHz까지 보장받는 6A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실 것들은 이제 그 IEEE나 이런 장비의 표준 1000BASE-T, 2.5GBASE-T, 10GBASE-T를 구현하는 기술은 케이블에 실을 수 있는 주파수로 결정된다. 그 주파수는 바로 케이블의 대역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케이블은 손실들이 발생하는데요. 제가 3대 손실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삽입 손실. 삽입 손실은 많은 분들이 커넥터를 서로 삽입할 때 나오는 손실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많이 꽂을수록 손실이 많아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케이블 내에서 신호가 감쇄되는 겁니다. 처음에 신호가 셌죠. 근데 마지막 끝단에서 약해집니다. 케이블을 삽입하고 마지막 종단점에서 삽입된 케이블 그 신호의 세기를 판단해서 빼줍니다. 빼줘. 손실감. 그렇기 때문에 삽입을 한 신호를 확인하기 때문에 삽입 손실입니다. 반사 손실은 동일한 페어 안에서 신호가 되돌아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디서 발생되냐면요. 반사 손실은 주로 이제 동을 처리하는 과정. 동을 이제 천천히 식히거나 혹은 이제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동을 급하게 냉각시킨다든지 아니면 동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구리가 비싸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도체 안에서 이제 불순물이나 기포 등에 의해서 반사돼서 손실이 됩니다. 자, 근단 노화는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네, 노화. 노화가 가장 그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노화 그 손실은 근단 노화입니다. 왜냐하면 케이블 제조사가 본인들만의 기술로 어렵게 원가를 높여가면서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잘 꼬아서 트위스트 되게 만들어놨는데 현장 작업자분들이 작업하시기 편하려고 RJ45 꼽기 편하려고 페어를 많이 풀거든요. 페어를 푸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그 끝단에서 발생될 노화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근데 카테고리 6나 6A, 8 등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자기장이 또 외부로 노출되는 자기장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노화가 심해져요. 그래서 근단 노화는 일반적으로 RJ45 플러그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노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제조사들마다 그 RJ45 플러그에 들어가는 액세서리들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런 부분들은 근단 노화를 잡아주기 위한 겁니다. 네, 케이블을 인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구 링크 테스트, 채널 테스트, 모듈러 플러그, 종단 링크 테스트, 패치 코드 테스트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공사를 했고 혹은 내가 공사를 감독관으로서 요청을 했고 공사를 하신 분과 요청하신 분이 정확히 어느 영역까지를 테스트할 건지를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공사하지 않은 부분까지 테스트할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방법의 테스트 방법은 테스트하는 영역별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추가 정밀 테스트는 뭐 함체 안에서는 보시는 대로 뭐 M10이라든지 M10X나 RG45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장치 간 안에 있는 함체 안에 있는 케이블만 테스트할 수가 있고요. 또 함체가 연결된 그 함체 안에서 함체끼리 연결된 케이블들이 혹은 커넥터들이 문제가 없는지 등등을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서 하실 수도 있고 그 구역을 나누기가 애매하면 아까 보셨던 네, 테스트 방법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하셔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요거는 이제 한쪽은 함체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의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케이블의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데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떠한 테스트를 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뭐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TIA와 ISO라는 표준을 제정하는 기구에서 이미 테스트하는 방법들에 대한 표준까지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표준에 의해서 테스트하는 아주 솔직한 장비입니다. 저희 장비는. 저희가 임의로 뭘 고객의 값을 바꿔서 테스트할 수는 없어요. 가끔은 이런 문의가 옵니다. 제가 케이블을 설치한 회사인데 케이블들이 다 반사 손실이 페일이 나는데 이 반사 손실 한계를 좀 낮춰서 통과 나오게 바꿀 수 없나요? 결과를 바꿀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없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반사 손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케이블의 카퍼 동 재질의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케이블을 전량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블 테스트를 하실 때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는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해도 되겠지 할 때도 하시는 거고요. 이걸 해야 되나 하면 하시는 겁니다. 즉 무조건 케이블은 공사 후에 테스트를 해야 스마트 제조를 올릴 건지 아니면 스마트 제조가 아니더라도 내가 PC를 인터넷을 할 때라도 사무실에서 네, 케이블 테스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어느 제조사의 어느 제품으로 선정하는지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되겠고요. 그 후에는 테스트, 설치 후에 테스트. 이거는 이제 케이블을 검증하는 것도 되지만 작업자도 검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자는 당연히 본인이 작업한 부분의 테스트 인증 레포트를 고객에게 제출을 해줘야 되고요. 고객은 제출되지 않으면 제출을 요구하시는 게 당연한 권리이자 그 권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테스트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꼭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오시면 인더스트리얼 이더넷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따로 있고요. 그 안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테스트 방법이라든지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QR코드 찍어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수많은 고객사들과 함께 네, 인정을 받고 있는 케이블 계측기 글로벌 리더고요. 오늘 뭐 보시면서 질문하신 것도 제가 답변을 다 달아드리지만 혹시라도 더 급하게 혹은 더 중요하게 딥하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메일을 주셔도 제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거 질문하시면 저희가 뭐 데모 시연을 갈 수도 있고요. 네, 많은 응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것들은 제가 다 발표를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플루크 네트워크스의 문건호 이사님의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케이블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저희도 이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이사님을 모셨는데 아까 이제 말씀 인상적인 것들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될 때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된다. 네. 네. 오늘 이제 주제 발표 이제 해주셨는데 뭐 약간 뭐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나 뭐 네.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하고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제조 현장의 산업용 이더넷 장애의 50%는 케이블 문제로 인해서 야기 되었다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50%의 확률을 내가 리스크를 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케이블 계측을 통해서 50%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가실 것이냐의 선택은 네, 직접 하시는 겁니다. 예, 스마트 제조, 제가 2023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에 오늘 마지막 3일차에 또 마지막 세션이 마지막 주제 발표 상당히 적절한 주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플루크 네트워크스의 문건우 이사님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